조개 들고 있으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1204 디자인입니다. 저희 1204 TV에서 최초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전주 객사에 위치한 여성오류샵 웨더입니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공사 전 계획했던 3D 이미지와 공사 완료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공사 전에 3D 작업을 통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공간에 개성 있는 재료들로 짜여진 집기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외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사드를 보시면 일단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외부 마감은 스타코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타코는 시공 방식에 따라서 여러가지 질감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외부 스타코 마감은 습식공사이기 때문에 특히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외부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드 왼편엔 조명이 하나 있는데요. 외부 장식 조명입니다. 조명과 텍스트를 강조하기 위해 커버 전체를 웨버과 같은 마감재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빛이 텍스트를 비춰줍니다. 감성적이면서 절제미를 강조한 포인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여지는 쇼윈도우입니다. 통유리로 시공하여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매장 내부에 생유리를 시공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줄여주었습니다. 외부에서 보여지는 디피존입니다. 재료는 콘크리트, 나무, 그리고 브론즈 컬러의 유리를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주출 입구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문폭이 1200이고 일반적인 문보다는 약간 큰 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부의 비율을 고려하여 문 사이즈를 정했는데요. 문폭이 비교적 크다 보니까 축이 한쪽 끝으로 치우치게 되면 열고 닫을 때 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장기간 사용 시 문이 한쪽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축을 문 중앙으로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내부는 전반적으로 크림톤의 미색으로 마감해 주었고 바닥은 테라조 타일입니다. 색은 연회색이고 무늬가 랜덤입니다. 절제된 색감과 감각적인 배치가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행거가 보입니다. 행거는 옷가게에서 꼭 필요한 직기입니다. 좌측 벽을 따라서 행거가 나란히 매달려 있습니다. 이쪽 행거는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 공간에 자연스러운 동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행거는 모두 천장 고정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행거를 천장에 고정하게 되면 바닥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옷이 걸렸을 때 새로 대가 없기 때문에 옷이 가려질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컬러가 흰색이라 걸려있는 옷이 없으면 가끔 지나가다 부딪힙니다. 아무튼 이렇게 행거가 매장 중앙에 붕 떠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을 줍니다. 행거 제작에 있어 사용된 자재는 전산 볼트와 25파이 파이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채 도장을 하였기 때문에 외부 손상이나 긁힘에 강합니다. 뒤쪽에 있는 행거는 공간 컨셉에 맞춰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곡선을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천장 고정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곡선 형태의 행거는 시공이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행거 옆쪽을 보시면 거울이 하나 있는데요. 매장에서 가장 큰 거울이고요. 사이즈는 폭이 800에 높이가 2100입니다. 거울을 이쪽에 배치한 이유는 바로 우측에 피팅룸이 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바로 거울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거울 뒤에 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은 공사 전부터 있었던 문이에요. 그리고 이쪽엔 선반이 있습니다. 이 선반들 위에는 신발이 주로 진열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거와 거울, 선반이 모두 부분적으로
곡선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통일감 있고 조화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반을 포함해 매장 곳곳에 자유롭게 신발이 디피될 예정이라서요.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소파를 이곳에 두었습니다.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소파를 원형으로 제작해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둘러앉을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소파 하단부의 나무는 따뜻한 오크를 사용하였고요. 쿠션은 오염에 강한 이지클린 원단을 사용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 보시면 펜던트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펜던트는 조지 넬슨이 디자인한 버블램프 중에서 납작한 모양입니다. 가격대는 70만원 후반대고 사이즈는 스몰입니다. 이 공간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부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모양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조가 이쪽에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상 저쪽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반을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 매장의 피팅룸은 총 두 개인데요. 앞쪽 피팅룸 벽면에 진열대를 배치해 주었습니다. 이쪽에 낮은 건 콘크리트로 제작하였고 무게가 60kg 정도 되고요. 얘는 목으로 제작해서 우레탄 도장을 하였습니다. 모양은 심플한 사각박스 형태이지만 높이와 재질의 차이로 특별함을 주었습니다. 매장 중앙에 큰 나무 상판이 있는데요. DP용으로 만들어진 집기입니다. 매장 중심에 있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티크 고제의 무게만 100kg 정도이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와이어가 견딜 수 있도록 3mm짜리 와이어를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설치된 모습을 보시면 한쪽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와이어에 고정되어 있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 원형 받침대 위에 올려져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이 TP대 또한 사선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공간 동선의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판의 재료는 티크 고제를 사용하였고요. 고유의 색감이 너무 예뻐서 따로 마감을 하진 않았어요. 이 상판의 가격만 13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건조돼서 그런지 매우 단단하고 고유의 색감이 살아있습니다. 사실 매장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카운터는 매장 내 집기들 중 가장 많은 재료가 사용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재료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몸체는 나무이고 이 부분의 마감은 패브릭을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이 콘크리트 상판의 무게만 17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옮길 때 성인 남자 셋이서 들기에도 버겁더라고요. 저도 같이 옮겼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뒷부분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크게 4등분으로 되어 있고 좌측 상단부는 서랍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뒷편에 보시면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양쪽 방향으로 열리게끔 제작해 주었습니다. 사실 칸이 나눠지게 되면 그만큼의 수납 공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카운터 위쪽을 보시면 펜던트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쪽 재질이 나무라서 매장이랑 더욱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마르셋이라는 브랜드에서 제작된 펜던트입니다. 가격대는 정상가가 14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작 방식은 나무와 종이를 고열로 압축해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 꺾여진 이 벽면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터와 중앙 매대 그리고 행거가 모두 같은 각도로 꺾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간에 동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쪽 벽면을 보시면 붙박이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도 마찬가지로 티크 고제를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같은 재료들을 사용해 줌으로써 디자인적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작은 DP 공간이 있는데요. 동일한 사각 박스의 형태이지만 각기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의 사용으로 공간에 무게감을 더해주었고 컬러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유니크함을 표현해주었습니다. 밖에서 보여지는 DP 행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장에 고정해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진열대입니다. 옆면과 윗면의 질감을 다르게 표현해주었습니다.